안녕하세요. 오늘은 칡 앞에 나왔습니다. 칡이 요즘요 이렇게 무성합니다. 한여름이어 가지고 무성하고, 여기 보면 이제 칡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죠. 칡도 콩과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떼서 보면 콩꽃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칡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칡꽃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거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약간 피기 전에, 만개하기 전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가 원래는 이게 쓸만하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채취를 해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된 거를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질은 좀 차요. 차는데 이 칡꽃의 가장 큰 효능이 뭐냐면 이 술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주독을 풀어가지고 술을 깨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서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 있죠. 이렇게 감기 기운 같이 술에도 취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못 드시는 분들이 그 경험을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술 드시고 나서 막그 몸살기 같이 열이 난다든지 또는 갈증이 난다든지 속이 메슥메슥하다든지 또는 그 식욕이 이게 부진해진다든지 뭐 그럴 때 또는 뭐 토한다든지 산을 토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요 칡꽃 갈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갈화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치질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치질을 다스리고요. 그다음에 치질이 있으면 장에서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도 요 칡꽃을 이용해서 그 치료를 합니다. 칡꽃 같은 경우는요, 그 약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이제 그 민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칡이 칡꽃을 본 김에 이제 칡 덩굴을 요거를 또 갈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약으로 쓰는데 칡의 덩굴을 요거는 그 종기가 나거나 할때 또는 목이 이렇게 아프거나 할 때, 인후가 아프거나 할때 요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종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종기의 범위에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암이라든지 뭐 항염증이라든지 이런데 요 칡덩굴을 갈만을 사용해 볼 봄직도 해요. 그다음에 칡 잎사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크죠. 칡 잎사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이것도 지금도 이거는 새로 난 건가 봐요. 그래서 야들야들한데 요거를 더 이렇게 비벼가지고 출혈이 생긴 부위에 이렇게 붙이면 지혈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혹시 뭐 약은 없고 어디 뭐 산에 가서 출혈이 생겼다 했을 때 칡잎을 이렇게 부들부들 비벼가지고 출혈된 데에다 붙여보면서 이동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칡에 대해서,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칡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있는데요. 칡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